몇 개의 새로운 디렉토리와 파일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입해서 보시면 데모에 어카운트에 어카운트 있고 그리고 유저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전에 어디인가요? 라이브 뷰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추가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트레이드에서 트레이드즈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 그리고 트랜잭션과 유저 트랜잭션 이 두 가지의 데이터 구조를 더 추가를 좀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이렇게 구성을 했고 이 내용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그림이 하나 예쁜 그림이 하나 있죠. 이 그림이 데이터 구조 현재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유저가 있고 이 유저는 우리가 피닉스 라이브 뷰에서 공부했던 그 유저입니다. 그죠? 그리고 유저 트랜잭션이라는 것과 그리고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 아니죠?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 요일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과 유저 얘가 메인이에요. 그리고 얘를 도와주는 두 개의 또 다른 모듈들을 구성했어요. 하나는 유저 타입 데이터 타입입니다. 얘는 데이터 타입 스트럭트죠. 데이터 타입 데이터 스트럭트를 하나 구성을 한 거고 그리고 얘는 말 그대로 그냥 스키마입니다. 얘도 스키마이고 새로운 스키마 유저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도 구성되어 있고 보시면 PK가 프라이머리 키이고 FK는 포린 키예요. 그래서 포린 키로 유저 아이디 유저 트랜잭션이 포린 키로서 유저 아이디를 갖도록 가리키도록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포린 키 트랜잭션 아이디가 여기 트랜잭션을 가리키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트랜잭션이 있고 다음에 유저가 있고 유저 트랜잭션이 있죠. 이 세 개의 이 관계가 이 세 모듈의 관계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왜 이렇게 구성했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걸 정리를 좀 할게요. 보시면은 데이터 스트럭트에서 유저 타입이 있어요. 유저 타입을 이렇게 지정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유저 타입은 휴먼과 이미그레이션 서비스 이민국이에요. 출입국 관리소, 공항, 그리고 항공사, 은행 뭐 병원 등등 있어 시장도 있고 국세청도 있고 여기 등등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정리를 하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 그러니까 there a transaction. 트랜잭션 among users. 그러니까 사람들 중 간에 between 또는 두 명 간에도 거래가 있을 수가 있고 혹은 셋 이상의 사람들 사이 혹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휴먼도 있고 휴먼이 아닌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경제적 주체, economic entity입니다. users. users는 economic entity. economic entity. 비단 사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간에 거래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 거래에는 둘 이상의 유저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이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이고. 그리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두 번째 이거 좀 만들어 둘까요? 두 번째 어 트랜잭션 혹은 이렇게 할게 어 트랜잭션 may have more than two users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 유저 may 참여 in more than two transaction. 그러니까 하나의 거래 속에 여러 명의 유저들이 참여할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또한 한 명의 유저가 여러 거래에 참여할 수도 있죠, 그죠? 이 유저가 식당 가서 밥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시내에서 버스를 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그 각각이 다 트랜잭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저와 트랜잭션 간의 관계는 many to many가 되죠. 이 관계는 many to many를 many to many 관계인데, 이 many to many 이 관계를 중재하는 것이 바로 유저 트랜잭션입니다. 유저 트랜잭션을 통해서 얘는 유저 아이디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트랜잭션 아이디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여러 개의 유저 아이디. 포린 키도 마찬가지, 트랜잭션도 유저 아이디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유저 아이디가 들어갈 수가 들어가게 되겠죠. 하나만 있는 경우는 없죠.
자, 이렇게 구성됩니다. many to many 관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네 번째는 뭐예요? 각각의 유저, 그죠? every user 아니죠? a transaction will be informed to related users. 관련된 유저들에게 하나의 어떤 트랜잭션이 인폼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니까, 만약에 이 유저가 휴먼 유저입니다. 휴먼 유저가 항공사 유저, 에어라인이죠. 이 두 유저 간의 거래가 트랜잭션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트랜잭션이 발생한 거예요. 이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면은 이 휴먼과 에어라인 사이의 트랜잭션이지만은 이 정보가 비행기표에 기시 적시되는 출발 공항과 그리고 도착 공항, 그죠? 그러니까 관련된 파티 중에서 공항이 되죠. 연관이 되죠. 그래서 어떤 한 명의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대한항공에서 비행기표를 구매를 한다고 하면은 그 비행기표를 구매하는 시점에 이 홍길동의 출발 공항과 도착지 공항에 그 정보가 전달이 되고, 그죠? 또한 만약에 출발 공항과 도착지 공항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한국의 출입국 관리소와 그리고 도착지 공항의 국가 관할하는 국가의 이민국이죠. 이민국에게 그 정보가 또한 전송이 되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것이 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홍길동이 비행기표로 샀다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거래잖아요. 시장에서의 거래이니까 그 거래와 관련해서 국세청에 그 정보가 전송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홍길동이 이 제주도에서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홍콩을 간다거나 혹은 뉴욕으로 간다고 한다면 뉴욕이나 홍콩에서 홍길동에 대한 건강증명을 요구할 수가 있죠. 그죠? 따라서 이 두 사람의 거래, 그죠? 거래와 관련해서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받아야 한 건강진단서가 첨부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홍길동이 대한항공의 표를 구매하면서 대금을 지급하게 될 거 아니에요. 대금을 지급하니까 대금의 자금의 이체, 그것을 관리할 모듈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또 뱅크가 하는 역할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러한 일련의 거래 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성한 것이 마켓이에요. 마켓 시스템을 통해서 일련의 거래가 발생하고 그 거래가 관련 파티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마켓, the market 모듈입니다. 모듈 with public size. A transaction to related parties by PubSub이죠. PubSub 우리가 공부했던 피닉스의 PubSub 모듈을 이용해서 마켓 모듈이 관련된 파티에 어떤 글에 홍길동이 대한항공에서 비행기표를 하나 샀다고 하는 그 글에 그 글에 관련될 수 있는 일련의 파티에게 관련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그렇게 구성하기 위해서 일단 데이터 구조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유저와 트랜잭션의 관계는 many to many이고 그 many to many의 관계는 이렇게 유저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별도의 모듈에 대해서 구성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유저 데이터 구조가 있고 체인지셋이 하나 있죠. 그리고 체인지셋이 하나 있고 두 개가 또 있습니다. 체인지셋 업데이트 트랜잭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뭘 하는 것인지를 좀 이따 다음 에피소드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한 트랜잭션 모듈 있죠. 트랜잭션 모듈 역시도 보시면은 이렇게 바이어 있고 가격 프라이스 프로덕트 셀러 웨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에 대한 정보죠. 트랜잭션이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마찬가지 many to many 관계 누구와 many to many냐니까 유저즈와 many to many 관계를 구성되어 있어요. 유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기본적으로 트랜잭션과 many to many의 관계를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러한 many to many의 관계가 중재하는 것이 바로 유저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인스루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 트랜잭션에서도 조인스루 유저 트랜잭션 되어 있죠. 유저 트랜잭션은 얘입니다. 얘가 중재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동작하는 메커니즘인데 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Polymorphic Association with Many to Many 해서 액토 3.4.0 매뉴얼입니다. 이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대략 한 10페이지 정도 분량이에요.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것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실제 한번 고등시켜보는 그런 과정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 프라이빗의 미그레이션 부분이죠. 미그레이션의 create user 기본적으로 create user이고 다음에 create transaction 트랜잭션 만들어뒀고 다음에 add table user transaction user transaction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create user transaction이라고 표현해도 뭐 별 상관 없습니다. 많은 이름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user transaction table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세 개의 테이블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